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그때 시내 한복판에는 거지무리가 있었는데 그 거지무리에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얼굴도 시꺼멓고 머리도 그냥 까치둥지처럼 부시시하게 내려와서 그 얼굴을 가렸지만 도끼로 가득 찬 그의 사이코 눈길만은 막을 수가 없었죠. 이 옷도 완전 거지 옷차림으로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나깨나 권총을 품고 다녔죠. 네, 바로 순다홍이었습니다. 그는 거지로 분장하고 거리를 떠돌며 허위를 찾고 있었던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던가 결국 부하 둘만 데리고 나온 허위를 발견합니다. 가만히 뒤따라가고 있는데 허위의 부하 한 명이 또 그걸 발견합니다. 야, 저리 안 꺼져? 웬 거지가 재수없게. 야, 그만해. 다들 힘들 때가 있는 거지. 어이, 아저씨, 일로 와봐. 순다홍은 왼손에는 동전을 받는 그 통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은 왼쪽 가슴 안에 넣고 허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걸 또 눈치챈 허위가 어이 아저씨 그 오른손 뭐야? 오른손 빼지 마! 하면서 등에서 칼을 뽑습니다. 하지만 순다홍이 꺼낸 건 권총이었고 빵빵빵빵 하고 네 발이나 쏘게 됩니다. 두 부하도 기껏해야 칼을 지니고 있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허위를 즉사시키고 순다홍은 도망갑니다. 순다홍은 집 식구를 다 데리고 하이난으로 도망갑니다. 허위 그 잔당들 복수가 두려워서였죠. 하이난에 정착하고 인식말민, 즉 신분을 세탁하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냅니다. 이어 2001년 4월 25일 짱보린, 루진량, 왕텐펑 세 사람은 드디어 총살을 맞습니다. 당시 총살 현장에 갔었던 그 짱보린이 형 짱보구의 얘기로는 짱보린이 이마 정중앙에 총을 한 방 맞았는데 죽을 때 눈도 깜빡이지 않고 눈을 뜬 채로 죽었답니다. 짱보린이 죽자 순다홍은 또 그래도 최후까지 살아남은 내가 최후의 승자지. 짱보린이고 뭐 허위고 말로둔이고 안돼 다 패배자야 하며 또 나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석가장은 다시 못 돌아갔지만 이젠 하이난에서 숨어있지 않고 애인을 만들어 계림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결국 짱보린이 총살 맞은 뒤 4개월 뒤인 2001년 8월 15일 계림이 한 여행 관광지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순다홍이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총살이 아닙니다. 무기징역을 판결받고 아직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중국 허베이성 제4감옥에서 수감 중이랍니다. 얘는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죠. 하지만 사형은 면했습니다. 아직도 살고 있대요. 아마 종일TV도 볼 수 있겠네요. 우리 말 뭐 알아듣죠. 그러면 짱보린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짱보린이 2001년 4월 25일에 총살 맞았는데 이 전복 드라마가 언제 방송됐는지 아세요? 2003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 드라마의 인기는 그냥 하늘을 찌른 듯 했죠. 다들 송홍루의 그 패기 넘치는 연기를 재밌게 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냥 눈물을 그냥 줄줄 흘리면서 보고 있었죠. 바로 짱보린이 동생 짱보이였습니다. 짱보이는 비디오방에서 정복 드라마 그 VCD를 맨날 빌려서 봅니다. 술 한잔 하면서 친형이 자기를 위해 복수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렸죠. 그렇게 매일 드라마를 보다가 짱보이는 드디어 이성을 잃게 됩니다. 대체 누가 내 형을 이렇게 만들었지? 마로둔인가? 뒤졌네. 순다홍인가? 들어갔네. 그럼 또 누가 남았죠? 여러분 또 누가 남았죠? 바로 경찰입니다. 이때의 짱보린은 맨날 술이나 처 마시고 그냥 집에 들여박혀서 정상적인 사고를 이미 잃게 되었죠. 그래, 바로 경찰들이야. 이것들을 내 그냥... 그는 이어서 맨날 술 취해 휘청거리면서 경찰 간부들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딱히 손은 안 써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죠. 이 맨날 범인들을 추적하고 다니는 경찰들 눈치를 피할 수 있겠나요? 금방 들통나고 경찰에 불리워 갑니다. 야 너 이거 공갈죄에 속한다. 다음에 또 잡히면 그땐 감방에 쳐넣을 거야. 알았어?
그때 장보린이 동생 장보이가 경찰 고관들이 뒤를 따랐다는 그 사실은 아주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온갖 신문에도 다 나왔고 기자가 경찰을 인터뷰까지 했대요. 장보린이 동생이 너희 경찰들을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정도까지였었죠. 이어 장보이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흥, 나 혼자 안 되면 조직을 만들어야지. 힘을 키워서 우리 형을 잡았던 그 경찰들 싹 다 잡아 죽이겠어. 라고 다짐합니다. 장보이가 쪼빙마이마, 즉 조직원들을 모집하자 그냥 서로 앞다투어 와서 참가합니다. 왜냐면 그때 사람들은 교육 방면에서 많이 떨어져서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류화창은 그냥 꿈에도 그리던 영웅이었거든요. 그런 영웅의 동생이 그 드라마의 실존 인물이 존재한다? 그것도 지금 조직원을 뽑는다? 그냥 다들 나중에 류화창처럼 큰형님이 되고 싶어 와서 가입합니다. 짱보이는 이미 예전에 그 술과 여자에 쩔어 일을 그르치던 그 짱보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이 독특한 스타일대로 조직을 만듭니다. 자, 제일 위에 짱보이가 있습니다. 짱보이 밑에는 이 두 번째 등급에는 행동대장 15명이 있었대요. 그 행동대장들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답니다. 그리고 매개 행동대장들은 자신이 부하 6명에서 10명까지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등급의 부하들도 이 같은 행동대장 밑에 있는 애들은 서로 알았지만 다른 행동대장 밑에 있는 애들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피라미식으로 만든 거였죠. 그리고 월급제였습니다. 그 전에 짱벌린 허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돈이 들어오면 얼마씩 나눠서 썼는데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월급제로 실시하여 밑에 그 부하들도 그 불평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한테 안정적으로 월급을 줌으로써 이 안정감을 주어서 조직에 더 충실하게 만들었죠. 행동대장은 한 달에 8,000위엔에서 10,000위엔까지, 밑에 부하들은 3,000위엔에서 5,000위엔까지. 그 당시에는 밑이 부하들 월급이 그 공무원들 월급 두 배 정도는 되었대요. 조직은 결성됐겠다. 이제 수입원을 찾아야겠죠. 이들은 제일 처음 그 기차역이 물품 보관소를 접수합니다. 이건 저도 예전에 기차를 타면 많이 써봤는데 요즘은 자가용도 많고 뭐 버스도 많으니 기차를 많이 안 타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다 기차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등학교 다닐 때 화룡에서 연길로 그 학교에서 조직한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때도 기차로 갔었죠. 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적으면 몇 시간, 많으면 아예 하룻밤을 거기에서 보내야 했거든요. 그 시기에 기차역에 또 강도나 도적들 엄청 많았으니 물건을 물품보관소에다 맡깁니다. 수입이 그냥 짭짤했죠. 얼마면 얼마, 모두 다 100% 수입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쓰는 사람이 겁나게 많았겠죠. 이런 달달한 수입원이 어디 있겠나요? 이런 좋은 나와바리를 빼앗는데 또 아마도 많은 피를 흘렸겠죠. 이에 그치지 않고 버스 정거장이 물품보관소를 또 차지합니다. 이어 2004년 2월, 짱보이는 석가장 제일 큰 나이트를 인수해버립니다. 이건 뭐 나이트 뒤를 봐주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주고 사버리는 거죠. 인수해버린 이후 짱보이는 자신이 제1행동대장이었던 까오야오흐이한테 맡깁니다. 얘는 제일 처음에는 그 기차역 물품보관소를 맡고 있다가 이번에 나이트를 맡게 되는데요. 그럼 그 물품보관소 두 개는 또 다른 출중한 행동대장한테 맡기고 뭐 이런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15개 행동대장들은 서로 평등합니다. 누가 누구를 관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냥 직속적으로 짱보이의 명령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15명의 행동대장들이 거느린 6명에서의 10명까지 부하들은 직속 행동대장의 명령밖에 복종 안 합니다. 심지어 짱보이 명령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행동대장이 그 같은 표현을 모르는데 그럼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바로 전쟁 나면 머리에 흰색 두건을 묶고 싸웠답니다. 흰색 두건을 한 사람들은 한편, 그러니 칼질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이건 아마도 짱보린이 복수를 위한 조직이다 뭐 이런 걸 의미했을 겁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추모식에서 흰색 두건을 쓰고 온통 흰색으로 입습니다. 이런 행동대장들을 빼고 짱보이는 또 자신만이 무장대대를 만듭니다.
이 무장대대는 아예 커다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군대식으로 훈련시켰답니다. 그 무장대대는 먹고 자고 훈련하고 먹고 자고 훈련하고 완전 군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뭐 봉기라도 일으키려는 걸까요? 군대만 있는 줄 압니까? 얘는 또 부하들이 정신세계까지 지배하려고 합니다. 15명이 행동대장과 자신이 군대들은 무조건 두 권의 책과 한 편의 드라마를 외우듯이 해야 된다. 그 한 개의 드라마는 정복이죠. 이건 다들 아실 텐데 두 개의 책은 교부와 그 랑투텅이란 책입니다. 흑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어떻게 충성해야 하나, 뭐 대충 이런 걸 머리에 주입시키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야 한다. 네가 독하지 않고 이 손을 쓸 수 없다면 넌 이 조직에서 도태될 거다. 도태 그냥 시켜주냐? 손가락이나 손모가지 하나 정도는 바치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짱보이는 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는 그냥 음식점의 웨이터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조직을 만들어 뭘 했을까요? 2004년 중순 역시 물류회사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이윤이 많고 적고를 떠나 물류회사 쪽은 원래 짱보린이 산업이었잖아요. 그때 하오이까지 죽고 물류 쪽에 텅 비었을 때 왕따리라는 그 건달 조직에서 접수했었죠. 짱보이가 애들 데리고 찾아갑니다. 에이, 거기, 그 이름이 뭐랬던가? 아, 왕따리, 너 여길 넘겨야 되겠다. 우리 짱씨 가족이 없었을 때 잘도 도둑질해 갔겠다. 짱보이야, 내가 뭐 너네 있을 때 뺏었냐? 주인 없는 걸 챙겼을 뿐이고 지금은 네가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냐? 그래? 강도짓을 하려고 하는 게 맞다. 어이 그 이름이 뭐랬던가 또 까먹었다. 왕다리야, 이틀 시간을 줄게. 빼라. 어? 이틀 시간 필요 없어. 지금 대답할게. 나 이거 못 넘겨. 그리고 니네 오늘 잘못 온 거야. 감히 나의 아지트에서. 이때 문이 열립니다. 밖에는 왕다리 조직원들이 그냥 일렬로 쭉 서서 무릎을 꿇고 있었죠. 왕다리 조직은 이미 게임 오버였습니다. 안되겠다. 그냥 곱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틀렸어. 얘들아, 죽이지 말고 그냥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 이어 짱보이의 무장대는 왕다리를 칼로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죠. 말 그대로 목숨은 붙어있게 말이죠. 이어 짱보리는 파친코 게임장 뒤를 접수하기 위해 칭전스라고 부르는 절에 들어가서 칼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때 파친코 게임장 오야봉이 뭐 또 불교를 믿었나 봅니다. 때의 파친코 오야봉은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로 인해 밑에 부하 한 명이 총대를 메고 감옥에 들어갔죠. 초범이라 보니 그리고 짱보이의 그 절대적 돈으로 매수한 최고의 변호사가 그를 변호해주자 목숨은 유지하고 잠시 동안 옥살이로 판결받습니다. 이후 그들은 사우나에서 또 칼춤을 추어 술집거리 꼬울리니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두 건이 살인사건을 벌였는데 하나는 그 물류창고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고 또 하나는 밤에 큰 길에서 난도질을 하여 숨지게 한 살인사건입니다. 왜 해서 이런 살인을 벌이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뭐 어찌됐든 세력을 확장하는 데 필요했겠죠. 이때부터 짱보이가 만들어낸 건데 사람을 죽이면 총대를 밀 사람이 나와 무조건 아직 전과가 없는 초범이야 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우수한 변호사를 붙여줄 거야. 안에서 또 표현이 좋으면 그냥 10년 정도 썩고 나오면 그때 너한테 한 개의 지역을 맡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서로 앞다퉈서 총대를 매겠다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미 책과 드라마로 무조건 조직에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도록 이미 다 그냥 세뇌된 상태였죠. 몇 번이 살인과 중상을 일으킨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들은 주의 깊게 수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또 먼저 와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기에 이 바보가 아닌 경찰들은 더더욱 쇄심히 뒤를 캐게 되죠. 어? 뒤에 원래 짱보이였어? 그 짱보린이 동생 짱보이인 거야? 한때 경찰 검층 간부의 뒤를 봐봤던 그놈이야? 야, 이건 완전 피라미드식 흑사회 조직을 만들었네. 얘 완전 흑사회 천재인데? 흑사회를 아예 회사로 만들어 놓고 같은 계급에서도 서로 연락 못하고 모두 직선으로 위쪽으로 보고 해서 이건 뭐 절대적인 권력이네. 그리고 또 일을 벌이면 또 많은 피라미들이 총대를 매겠다고 나서고 야, 이대로 발전하면 임마 이거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빨리 잡아! 장보이는 그때 전 석과장이 돈을 그냥 다 쓸어 담으면서도 집에는 그렇게 가난한 척 했답니다. 돈이 될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재물을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나도 무조건 경찰들한테 잡히겠지? 하지만 절대 날 죽이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죠. 사실 그가 직접적으로 손을 쓴 건 하나도 없고 전에는 맨날 얻어 터져서 병원에 있지 않으면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요번에 몇 차례 사고도 이미 총대를 민 사람이 있었고 자신은 기껏해야 감옥에서 그냥 5년에 10년 정도를 그냥 썩으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단지 짱보이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2006년 7월 15일 새벽에 짱보이는 떡집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는 떡집에서 잡혔는데 그의 온 가족도 함께 공안에 잡혔답니다. 숨겨놓은 돈을 내놓으라 이랬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2007년 6월 29일 석가장 법원에서는 짱보린과 그의 조직 6명이 행동대장한테 사형을 선포합니다. 아마 짱보린은 깜짝 놀랐겠죠. 왜? 내가 왜?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는데 왜? 라고 했을 텐데 그는 몰랐죠. 그가 10번의 사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전에 이성을 잃고 경찰 고관을 미행했잖아요. 그는 이미 그때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였습니다. 경찰 측에서 벼르고 있었겠는데 흑사회의 천재 이 기지를 발휘하여 피라미식 조직을 만들고 이 막강한 힘을 키웠으니 그냥 딱 걸린 거였죠. 그리고 2년 뒤인 2009년 9월 18일 2심에서도 사형을 판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5일 짱보이 맏형 짱보 꾸이는 감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와서 짱보이 마지막 얼굴을 보라는 거였죠. 3명만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은 10분만 준다 이거였습니다. 짱보 꾸이와 짱보이 와이프가 들어가서 보고 짱보 꾸이는 집에 노인들한테 무슨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짱보이는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와이프한테 힘을 내고 잘 살아. 애들을 잘 키우고 나는 이제 부처님을 믿고 있어. 부처님이 뜻이 어떠하면 나는 그 뒤로 따라가리라 라고 말을 남겼답니다. 이틀 뒤에 짱보이 일당은 주사를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무기징역이랑 사형집행유예 받은 사람 그렇게 많답니다. 네, 짱보린이 전편 이야기는 이로써 막을 내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막 잘 나갔던 흑사회 형님들 다 그냥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네요. 순다홍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짱보린 패거리들의 괴롭힘을 너무도 받아서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흑사회 이야기는 그냥 재미로 즐겨야겠죠? 따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준비할 내용은 조스 시대의 양만토 기억하시나요? 그 양만토한테 모욕감을 당하고 복수하기로 한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자, 이제!